MZ세대에게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사 하임이라고 합니다. 실명은 박세하늘이고 23살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 몰랐고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5개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16만, 17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안 믿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제 간증이 전해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저의 간증일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시구나, 많은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원래 간증이랑 이제 제가 느낀 묵상을 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텍스트상의 한계를 느껴서 요청도 많고 해서 영상으로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쉽지 않았죠. PK로 자라오면서 억압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경대로 키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또 너무 고집이 셌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센 아이를 성경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항이 엄청 심하게 반항기가 와서 정말 방황의 끝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황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멸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계속 가고 정신병원 입원할 뻔까지도 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었다가 뭐 집단 폭행을 포함해서 폭행 피해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5년 정도 떠나서 있었죠. 청소년기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집단 폭행 사건이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소위 말하는 조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긴 했었는데 그 지역의 언니들한테 이렇게 찍혀가지고 노래방에 불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무슨 골프채로 맞은 이런 별별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자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막 왔었는데 그걸로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5년 동안 탕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다 같은 어린애일 뿐인데 목사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한테는 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만 나는 같은 주일학교 안에서도 혼자 목회자 자녀 이런 포지션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사춘기 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성도분들께 영향을 갈 수도 있고 제 행동 하나가 이제 아빠의 목회에 직결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 생겨야 이제 사실 행동들이 따르는데 아무래도 그 행동들을 먼저 요구받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서 주변에 PK들 보면 엄청 믿음 좋거나 저처럼 완전 탕자였거나 이제 보통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특별하게 막 이래서 나갔다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집단폭행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맨 처음에 방황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 머리도 샛노랗게 염색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가는 어른들의 시선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지면서 그냥 사람 대하기 힘들어서 점점 안 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저를 눌렀어요. 제가 잘못한 건 돌이켜보면 없는데 예를 들어 막 주일에 뭐 짧은 치마 안 되고 뭐 반바지 안 되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에 뭔가 돌이켜보면 당시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론 죄인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려야 내가 인생이 괜찮아지는데 하나님 있어버리면 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뚝 끊고 정말 교회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 교회에 있거나 할 때 1년에 한두 번 겨우겨우 가고 네, 5년 동안은 그냥 뚝 끊었죠. 주일 안 지키고 주일에 술 마시러 가고 그때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6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부터는 사회에 나와서 쭉 17살에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랑도 당시에 제가 잦은 방황으로 집에서도 힘들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싫었는데 어땠냐면 심지어 술집에서 어떤 오빠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
이긴 하지만 술은 못 끊었지만 교회를 다니다고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 그 말을 하기 몇 주 전에 어머니께서 자기가 정말 유언으로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제발 믿음 하나만 남겨주고 싶다 하시는 게 조금 진심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래도 교회 안 가다가 그 오빠 말을 듣고 교회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폭풍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딱 본당에서 생각이 든 게 아 부모님의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딱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자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 21일째 마지막 날이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기도 응답이었던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일단 700만 원 벌고 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벌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조금 폭력적인 게임을 유포하고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700만 원을 그걸로 다 벌었던 건 아니고 막 쓰리잡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일에 엄청 중독이 됐던 거예요. 고깃집 알바도 하고 뭐 상하차 알바도 해보고 뭐 이제 외주 받는 다른 컴퓨터 일도 하고 뭐 잠깐 어떤 컴퓨터 회사도 다니고 게임으로 돈도 벌고 이것까지 해서 월 최대 700만 원이었던 건데 이제 점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 이 폭력적인 게임을 유포하는 일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벌고 있던 돈 자체는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 작정 기도를 하고 직장이나 이제 그렇게 벌던 안 좋은 일들을 그만두고 드디어 이제 하늘의 상이 믿겨지니까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아빠가 아프셔서 아빠 대신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들 전도하다가 순교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온 탕자였지만 막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나랑 너무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뭘 전도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세상에 있을 때 신나게 막 마케팅도 배우고 컴퓨터 쪽도 좋아하고 또 저를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저를 자랑하던 걸 그냥 방향만 살짝 틀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SNS 크리스천 계정이 시작됐어요. 네. 아 앞으로 안 그래도 진짜 매일매일 꿈꾸며 요즘 살고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 일단은 지금처럼 하나님 만난 간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특히 MZ세대들이 하나님께로 제 옛날 모습처럼 돌아오게 이렇게 돕고 싶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개교의 간증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제 돕고 또 그 친구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만 진짜 회개를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또 겪었던 종교생활 아닌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또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그런 친구들이 사실 요즘 MZ세대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래요. 정말 미정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중에 교회를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으세요.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사실은 요즘 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이런 얘기가 워낙 길고 많고 이렇게 짧게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제 책으로 감사하게 지금 책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이제 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저처럼 치유받고 그렇게 되고 무엇보다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디어라는 SNS라는 작은 거 하나로도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또 다 요즘 MZ세대 다 SNS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별 게 아니고 우리 다 미디어 선교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선교사가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저기 영국의 어떤 26살 청년 한 명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에다가 K-POP도 유명하잖아요. 이 작은 날갯짓 하나가 그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작은 자 하나가 천명을 이루겠고라는 말씀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요즘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은 이 날갯짓 하나가 우리가 SNS에다가 그냥 맨날 올리는 이 스토리 하나에 뭐 음료수면은 음료수 찍어 올릴 때 아 뭐 예수님 오늘도 맛있는 거 감사해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 죽어가는 우리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MZ세대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큰 비전을 안고 있어요.